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닝 영상을 찍는 컨텐츠를 해보는데요. 잠시만요, 일단 전 야동에 중독돼서 야동 향 좀 맡고 갈게요. 제가 오늘 찍을 컨텐츠는요, 엄청 바쁘게 살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를 저 스스로도 살짝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를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확실히 한번 착착 집어가지고 보여드린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요즘에 너무 브이로그만 찍다 보니까 약간 이게 재밌나? 아, 여러분들은 당연히 재밌게 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스스로가 뭔가 약간 건태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간 요런 거를 찍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챕터를 제가 3개로 나눴어요. 자기개발, 내가 하는 일, 여가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자기개발 중에 첫 번째가 중국어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댓글에 가끔씩 제가 왜 중국어를 배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초에 왜 외국어 하나쯤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나 외국어 뭐 배울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쯤 제가 중들에 되게 빠져있었어가지고 친구가 그러면 중국어를 한번 배워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 진짜 중국어 배워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2년 동안 중국어 선택 과목 들었었고 대학교 때도 교양을 중국어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중국어 배워야겠다 마음에 먹었는데 그때 제가 요거 가벼운 학습지 광고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제가 광고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벼운 학습지 광고를 받게 되면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과외로 도움을 받으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김과외 라는 어플을 알게 됐어요.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광고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광고가 아니에요.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근데 제가 진짜로 쓰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중국어를 배우는데 그냥 취미로만 배우기에는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을 쓰면서 배우는데 뭔가 목적이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한국에서도 유튜버로 약간 이런 문화 컨텐츠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까지 먹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뭐 몇 년 안에 엄청 유창해져가지고 할 건 아니지만 인생은 길게 보고 40세 때 그거 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는 목표를 잡고 나중에 중국어를 잘 배우면은 라이브 커머스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진짜 제가 중국 여행을 가보니까요, 중국은요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매장 가도 거기 직원들이 라이브 커머스 켜놓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거 파는 거를 너무 신기했죠. 막 요즘에 동대문이나 고속터미널 이런 데 가도 중국인들 와가지고 핸드폰 켜놓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자기소개에다가 목표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놨죠. 저는 이제 중국판 인스타그램의 샤옹슈를 좀 하고 싶고 인플루언서 쪽으로 관심이 있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컨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범 과외를 했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어쨌든 제 과외 스토리는 여기까지.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중국어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하고 어디서 배우는지, 뭐로 공부하는지 알려드려봤고요. 과외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을 해가지고 이거 교재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1권이 끝났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저 이제 다음 때부터 2권에 들어가는데 근데 일하는 게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이걸로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늘 다시 이 영상 찍는 겸에 저 자신에게도 약속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다시 해보자.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초급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과외 배우는 거하고 이거하고 겹칠 때가 많아요. 어디서든 먼저 한 다음에 뭘 하든 간에 복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인스타그램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중국어 교육 관련된 쇼츠가 엄청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거 자주 보거든요. Mother, 母亲. Mother-in-law, 예. 요런 컨텐츠인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영어인데 엄청 간단한 단어 같은 영어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매치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에서 그냥 이렇게 쇼츠 같은 거 보다가 이런 거 보면 좀 유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보고 최대한 이런 거를 많이 접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약간 자기 스스로한테 되게 뿌듯하거든요. 어렸을 땐 공부가 되게 하기 싫고 막 이러는데 제가 즐기면서 잘하니까 성취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해서 전 공부하는 거 아주 강추입니다. 아, 당장 내가 얼만큼 갑자기 잘해질 거야.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서 아, 나는 40살이 돼서 잘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길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자기개발 쪽에 대해서 약간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필라테스를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 레슨을 받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개인 레슨을 했더니 그걸 못 끊겠더라고. 또 이제 옮기게 되면 소규모 단체 레슨 4대 1 정도 약간 그 정도로 옮기고 싶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개인 레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각을. 제가 진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운동하면서 숨을 이렇게 쉬기 때문에 꼭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를 닦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인간의 한계를 실어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필라테스 갔다 왔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할 때마다 힘들더라고. 안 힘들었던 적이 없었어요. 익숙해질 법이 없어요. 익숙해질만 하면은 더 나에게 힘듦을 주거든요. 어쨌든 근데 저는 지금 필라테스를 꽤 오래 했어요. 몇 달 했는데 되게 꾸준히 한 운동 중에서 하나예요. 제가 왜 필라테스 시작하게 되냐면은 두통이 엄청 잦았어요. 그래가지고 신경과인가 신경외과 병원 갔었고 정형외과 갔었고 한의원 갔었는데 그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에 대한. 그래가지고 한의원에서 이제 아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인스타에다가 제가 이런 상황인데 혹시 도수 치료 받아보신 분, 추나이프 받아보신 분 했더니 거의 진짜 많은 분들이 필라테스를 추천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를 끊었죠. 그리고 거기 경추베개를 같이 콜라보로 사용을 했더니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편두통이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잘 나은 거예요, 진짜. 운동 치유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진짜 필라테스 하고 보면 몸이 너무 가볍고 시원해가지고 진짜 필라테스 맹신론자거든요. 방금 제가 경추베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경추베개는 제가 조만간 왓츠 인 마이 하우스를 찍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진짜 내 돈 낸 산이거든요. 광고 때문에 찍는 거 아니고 왓츠 인 마이 홈에서 제가 쓰는 꿀템하고 그냥 뭐 여기 어디가 뭐가 있다 이런 거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찍어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왔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제 하나를 선택해줄까요? 그럼 어머니도 가려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청소년 한번 여기 한국에 계시는 것 같아요. 노선에서 방역으로 오지 마세요. 우리 각자 제가 옆에서 손 지나니까 계속 눌러 가요. 오지 마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맥도데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줄넘기가 끝났는데 뭔가 비가 와서 그런지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 줄넘기가 잘 안 뛰어지더라고요. 거짓말. 맞아. 천사처럼 하늘을 팡팡 날았지. 저희가 오늘 줄넘기 한 지 딱 한 달이 거의 다 됐거든요. 매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에는 맥도데이라고 해가지고 맥도날드 먹는 데이예요. 줄넘기 끝나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건 우리에게 보상인 게 우리 맨날 길 갈 때 맥도날드 지나가는데 그거를 안 먹는다고. 우리는 좀 대단한 것 같아. 오, 한 달을 참았어, 우리.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상을 주는 날인겨. 오늘은 맥도데이! 예진이랑 같이 줄글 끝나고 맥도데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제 첫 번째 잡. 여기는 제가 횟수로 아마 5년째, 만 4년을 꽉 채웠어요. 아마도 너무 오래 일해서 기억도 안 나. 거의 제가 일하러 간다고 하면은 이 교복집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출근을 하잖아요. 작업복을 입어요. 이 교복 모양 앞치마를 있는데 이건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막 귀엽다고 막 많이 말해주거든요. 여기 이렇게 다 찢었는데 애착이 물처럼 이거를 못 버리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평소 비수기 때는 오후 출근을 하는데 오늘 사장님하고 실장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수기 때문에 손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한 6월까지는 되게 좀 바쁜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동화복을 다 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월에는 이제 동복 끝나고 나면 잠깐 짬이 나죠. 잠깐. 6월 이제 중순부터 11월까지는 정말 너무 한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는 거예요. 이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학생들 방학이 있잖아요. 그럼 저도 그때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게 문 닫고 한 달 동안 저도 방학 갔고 이렇게 한 달 방학이 있는 일을 해보니까 아 너무 좋더라고. 바쁠 때는 엄청 바쁘게 해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진짜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되고 진짜 바쁜 때는 한 2주도 안 쉬고 일을 하고 이러거든요. 네, 어쨌든 제 첫 번째 일은 이 교복파리 피플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저 혼자 출근하는 날에는 밥을 사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포장해가지고 가지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군침 싹 돌아. 아. 여긴 알바할 때 가게 근처에 있어서 자주 먹는 돈가스고요.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손님이 없으면요 이렇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하고요. 제가 일하는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비수기에는 너무 진짜 할 일이 없거든요. 오늘 그냥 전화 5통 받은 거 그리고 손님 두 분 왔던 게 끝이라 가지고 그냥 이런 제 비수기의 모습을 보여드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티룸이었고 이 파티룸 운영이 제 일 중에 또 한 가지죠. 파티룸 운영을 하게 된 계기는 뭔가 좀 약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업에 대한 뽐뿌가 되게 심했거든요. 역시 뭐든지 간에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하고 실제로 내가 해보는 건 달라요. 왜냐면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전 차려놓기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왔다가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별게 없지 않을까 했는데 은근히 또 약간 자질구레하게 신경 쓸 것도 많고 예약 문자 같은 것도 답장 해드려야 되고 비품 채워놔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정리는 다 돼 있는데 이런 비품들을 안 챙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 항상 쿠팡에서 시키는데 오늘 나온 김에 이렇게 차 놓고 가려고 나왔어요. 이렇게 퇴근하고 밤에 와가지고 일을 해놓거나 아니면은 알바 출근하기 전에 와가지고 청소해놓고 준비해놓고 한 다음에 그리고 뭐 제가 해외여행 갈 일이 있다 하면은 제 친구 그 라이기 파티룸 이사님 콩비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와가지고 여기 청소를 해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비품을 채워넣어볼게요. 쓰레기 봉투를 그렇게 자주 사는데도 제가 리터를 맨날 까먹어가지고 작은 거 샀어. 5리터짜리 샀어. 이거보다 하나 더 큰 거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맨날 사도 까먹습니다. 방금 진짜 거짓말 하고 진짜 사투를 벌였거든요. 정말 이거 겨우 넣는 거를 열심히 찍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걸 안 찍고 있었던 거야. 어쨌든 저는 일단 이렇게 쓰레기 봉투까지 정리했고요. 저는 사실상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뭔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도전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근데 도전 정신이 투철한 게 아니라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찍어 먹어봐야지 이제 아 이게 똥이었잖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쓰레기 정리 다 마쳤고요. 이렇게 여기도 머리카락 다 털고 정리 다 했고요. 마무리 세팅 다 했고요. 참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 어찌저찌 굴러가긴 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로 인생의 경험치를 쌓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른이 돼가고 있어요. 내가 뭔가 벌린 일을 뒤처리하고 수습할 수 있는 어른이 정말로 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 씻은 상태고요. 지금은 밤입니다. 근데 저는 밤에 일이 잘 되는 편이에요. 낮에는 진짜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일은 뭐냐면요, 제 세 번째 지압 편집입니다.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나는 솔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심심해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기를 보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더 능률이 잘 올라요. 제가 제 일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편집으로 제가 부업을 작년에는 세 분까지 했었어요. 프리랜서로. 그러다가 파티룸 하면서 이제 이도저도 아니게 하느니 정리를 하고 새로운 걸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 정리를 했는데 아노 오빠가 편집해볼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편집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뭘 하면 주변에 소문을 되게 많이 내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 나 요즘 뭐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나 요즘 뭐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어? 아, 나 편집자 구해야 되는데 하면 어? 은희가 있었지? 하고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뭔가 약간 자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해줄 수 있냐고 한다던가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편집할 때 옆에 두고 하는 건데 소풍족 선생님들이 소풍족 선배님들이 치앙마이 여행 갔을 때 이거 사다 주셨거든요. 야돔인데 자연 야돔처럼 약간 이렇게 풀떼기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맡으면은 완전 힐링돼요 진짜. 그 다음에 제가 여가 시간에 하는 것들에 대해 살짝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거의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친구들 만나기, 하나는 하나는 유튜브나 이런 쇼츠 같은 거 보는데요.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에너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자주 놀고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본답니다. 근데 요즘에 유튜브 뭔가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주 잘 보고 있는 거 계속 꾸준히 보는 거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핑계고 뜬뜬 채널에서 하는 핑계고에 빠졌고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핑계고. 저는 은근 브이로그를 많이 본답니다. 제가 아는 사람 다 빼고 저랑 지인인 사람 다 빼고 저랑 뭔가 교류가 있는 사람
사람 다 빼고 말할게요. 일단 지영 도너, Y, 윤혜린. 저는 사실 재테크 유튜버 진짜 많이 봐요. 뭘 보냐면요, 월급쟁이 부자들 TV하고 부익남 TV, 성정길 이 채널 3개 엄청 자주 봅니다. 약간 제가 또 굳이 막 뉴스 찾아보고 이런 성격은 아니니까 가끔 여기에 막 이제 그런 경제 관련된 거 올라오면은 재밌게 얘기해주는 게 많아가지고 이거 보통 자주 찾아봅니다. 그리고 중국어 공부하는 채널 중에서 제가 자주 보는 채널 하나 있거든요. 대마 중국어. 요즘에는 솔직히 쇼츠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1시간 동안 보고, 릴스 넘기면서 그냥 1시간 동안 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웃긴 사람들 있으면 막 그 사람 거 찾아보고 이러는데 뭔가 딱 요즘 꽂히는 게 없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냥 찍는 이유는 그냥 제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 위함이었고요. 진짜로 저도 제가 요즘에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뭔가 정신 한번 차리자라는 의미에서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이 영상을 보고 뭔가 진짜 저처럼 살아야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인생을 줏대 있게 살자. 줏대 있게 사는 거야. 자기만의 인생을 한번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감사합니다.